안녕하세요. 아, 예. 바로 시작하시죠. 갑자기 영상을 보고 왔는데, 네. 그냥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부터. 아, 그럴 때 있고, 아닐 때 있고. 아, 아. 네. 아 어떻게 다시 들어, 나도 나오시고. 아니, 괜찮습니다. 부지예. 네, 그냥 그날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네. 머리 자르지 얼마나 했죠? 얼마 전에 뮤직비디오 찍어가지고. 이번에 앨범 새로 나온다면서요? 5월 8일에. 5월 8일에 나와요? 네. 이따가 노래 한번 들려주실 수도 있나요? 아, 그럼요. 감사합니다. 오늘 머리를 어떻게 하죠? 그냥 편안하게 하든. 오늘은 끝나고 어디 가세요? 아, 미팅 있어가지고. 아, 아 미팅. 오늘 그냥 자연스러운 느낌? 네, 네 자연스럽게 그냥. 머리가. 네. 어려운 머리죠, 그죠? 머리가 생각보다 좀 얇아가지고 쉬운 머리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제가 얼마 전에 네. 두피 케어를 받고 싶어갖고 한 번도 안 받아봤는데 진짜로? 친구한테 추천을 받아가지고 네. 이제 갔는데 네. 돌로다가 네. 관자놀이를 막 비비시는 거예요. 아~ 그리고 머리를 막 빗으로 막 때리시고 정수리 쪽을. 아 어, 그래요? 네. 그래서 아~ 알고 보니까 이제 거기가 탈모 아~ 케어 센터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어르신 분들 남자는 또 탈모 조심해야지. 탈모 때문에 간 건 아닌데 피관리 때문에? 힐링된다고 아~ 스트레스 좀 풀리고 이런다 그래가지고 스트레스 풀리셨어요 그래서? 아니 또 바꿔온 것 같아요. 너무 아파가지고 아파가지고? 근데 또 아프다고 말을 할 수도 없고 너무 열심히 해주시니까. 아 그럼 말 못하는 편이세요? 그쵸 너무 막 이제 아 성격이 그런가 봐요. 네. 궁금한 게 MBTI 어떻게 되세요? 사실 요즘 조심스러워요 이제 MBTI. 혹시 욕먹는 MBTI인가요? ESTJ? 저도 ESTJ인데. 아 그래요? 저 지금 되게 설마 했는데. 혹시 욕먹는 MBTI인가요? 아니 뭐라 하더라고요 얘기만 하면. 저도 얘기만 하면 뭐라 들어요. 아, 그래서 얘기를 못해요 어디 가서. 아 ESTJ가 왜? 되게 안 좋다던데. 아 되게 거래하는 MBTI라고 하던데요. 네 약간 그래가지고. 아 그렇구나. 잔소리 많고. 잔소리 많은 편이에요? 잔소리요? 네. 맞아요, 평소 잔소리 잘 안 해요. 아, 그래요? 축구 할 때. 아, 축구 좋아하시죠? 축구 좋아해요, 축구. 친한 친구들이랑 할 때. 잔소리. 왜 그렇게? 재밌게 얘기를 하죠. 그게 안 돼? 이게 안 되나? 약간 말을 좀 순하게서 하는 느낌. 아, 요즘 핫하시잖아요, 요즘. 제가요? 예능도 많이 나오시지 않아요? 저요? 빌드업. 아, 맞아요. 나왔죠. 예. 네. 저는 약간 열심히 하는 그런 아~ 스타일이고. 네. 여성 출신은 아닌데요? 맞아요. 네. 인기 엄청 많았잖아요. 아, 그때는 진짜 좀. 네. 발라드 너무 잘 하셔가지고 좋아하죠. 그럼 이번 앨범은 어떤 느낌이에요? 음악적으로 리프레시를 좀 하고 싶어가지고 댄스곡 이런 거. 아 댄스곡이구나. 춤에 더 빠져가지고. 아 좋아해가지고 주변에서 그렇게 말리는데 나 더 장점을 살려서 해라 막 이러면서 사실 저는 잘 되고 싶은 큰 욕심보다 시도해보는 그런 걸 하고 싶어요. 그래서 다이나믹 듀오 선배님 이렇게 해서 써주셨어요. 재밌게 또 녹음도 하고 선배님들께서 네. 써주신 곡들이라 네. 그 힙한 멜로디가 들어있어요. 아 그래요? 네. 저도 진짜 안 어울린다는 소리 많이 듣는데 네. 저도 힙합 진짜 좋아하거든요. 아 진짜요? 다이나믹도 엄청 좋아하고 그렇죠. 아 그렇죠. 오기 전에 약간 또 오늘 걱정 컨셉인 것 같긴 한데 걱정이 많은 편이 아니 어제 밤에 자기 전에 뭘 네. 많이 먹어가지고 네. 밀가루를 이렇게 먹었어요. 제가 요즘 금주 50일 차가 됐거든요. 50일이요? 네 최선을 다해서 하고 싶어서. 원래 술을 좀 좋아하시나요? 친구들을 만나고 이렇게 아... 얘기하고 좋아해가지고 어제도 이제 계속 안 나가다가 친구들이 좀 서운해하길래 네. 나갔는데 술을 안 마시니까 네. 거기 앞에 있는 안주를 안주를 제가 다 먹어가지고 그래서 오늘 좀 부은 거예요? 네 좀 많이 부어가지고 사실 아... 좀 민망하네요 제 모습 보는 게 어우 아 그래요? 예 지금 전혀 안 그래 보이는데? 어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최대한 좀 부은 얼굴을 커버할 수 있는 스타일링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피 마사지를 좀 해드릴까요? 두피 마사지? 네. 관자놀이를 막 비비시는 거예요. 안전 추억 있어. 그리고 또 알아. 아, 안전 추억 있어. 그리고 또 알아. 아, 너무 부럽네. 진짜. 탁하네. 왜 그랬냐. 감자전, 떼기, 아이스크림. 여러분, 시아님이 지금 엄청 부어 계시다고 아, 얘기하고 네, 계십니다. 미치겠네. 많은 분들 보실 텐데, 정말. 그리고 또 알아. 아, 노래할 때 뭐를 제일 중요시 하세요? 뭐. 노래할 때요? 발라드 같은 경우는 좀 말하듯이 편지 읽어주는 느낌의 그런 세상에 제일로 기교 많이 툭툭 나 그랬어 너 어때? 약간 이런 말 하는
노래 잘 모르는데 무슨 말 하시는지 알 것 같아요. 그쵸. 제가 여러 가지 자아를 갖고 있어요. 누구나 그렇듯이 발라드 할 때는 이제 광주 아, 네, 안녕하세요 김재현입니다. 노래 들려드릴게요 하고 댄스 할 때 네! 네. 노래 뭐 이렇게 갖고 왔는데요. 괜찮으셨어요? 잠깐 이렇게 가는 거고요. 지금은요? 지금이요? 네. 지금 이제 약간 좀 편안하게 편안한 거 아니고요. 제가 재환님 머리 보면서 예쁘다고 생각했던 것들은 네. 컬이 이렇게 넘어가는 것보다 약간 이렇게 툭툭 떨어질 것 느낌이 맞아요. 근데 오늘은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머리가 조금 길어요. 길죠. 그냥 살짝 넘겨야 되는데 담당하시는 분이 네. 계시니까 네. 진짜 살짝만 자를까요? 해주시면 좋아요. 너무 감사드리죠. 괜찮으면 또 혹시 모르는 거니까 맞죠? 너무 웃기네. 나혜준 형 댓글 달 것 같은데 너 뭐 하냐 거기서. 머리 해주시는 분하고 엄청 또 친하게 지내시나 봐요. 네, 뭐 같이 여행도 다니고. 아. 사실 뭐 형 실력 때문에 하는 것보다는 네. 이제 정으로 하죠. 이거 보시면은 너무 웃으실 네. 것 같은데. 아 근데 형 앞에서도 이런 얘기를 자주 농담삼아 이제 서로 막 하는 거. 야이 씨를. 이제 앨범 얘기를 좀. 아 맞다. 저희 앨범. 아 그리고 중요한 게. 패디 작가 이미 만들어 주셨고 또 저랑 또 친한 형이어가지고 아 정말요? 네 이번 또 인연이 돼가지고 해줬고 다이나믹 듀오 선배님들께서 멜로디랑 가사랑 아 가사도 해주셨어요. 그래서 녹음 현장에서 네. 너무 긴장이 되는 거예요. 선배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제가 진짜 초등학생 때부터 듣고 자랐던 선배님들이시니까 네. 너무 떨리는 거죠. 전날을 잘 못 자고 아 진짜로? 연습을 엄청 해갔어요. 진짜. 거의 뭐 이 곡을 공연한다고 생각을 하고 갔어요. 녹음하는데 선배님께서 조언 주신 게 조금 더 뭔가 이 밑으로 온 감정들을 잘 표현했으면 좋겠다. 이 곡이 약간 연인 관계에서 전쟁 같은 반복되는 사랑을 표현한 곡이거든요. 약간 헤어졌다 맞았다인가요? 네, 그쵸. 아, 진짜로? 우리가 정말 서로 미워해도 어쩔 수 없는 이 상황을 표현한 곡이어가지고 처음에는 불렀을 때 제가 그 딥한 감정을 내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디렉을 너무 잘 주셔가지고 열심히 좀 잘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재현아 너무 잘하는데? 네?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뒤에도 최자 선배님께서 네. 만들어주신 랩 파트가 있어요. 미워 널 사랑하는 만큼 미워 이런 식으로 그냥 좀 싱잉 랩 듣기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또 걱정을 한 게 걱정이 많네요. 생각해보니까 그러니까 걱정이 많았어야 돼요. 고민돼. 이 곡이 비트는 그래도 좀 리듬감이 있지만 곡 분위기 자체가 조금 자체가? 어둡고 딥한 느낌이 있어서 아 이제 봄이고 좀 산뜻하고 이런 기분 좋은 음악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실까 아, 괜찮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저는 이런 사람들이 걱정이 돼서 뭘 했다는 줄 알았는데 그냥 걱정하고 네. 끝났군요. 네 뭐 걱정만 하고 그냥 끝나요. 그 자기 전에 저희 쓸데없는 걱정하는 그런 느낌 있죠? 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곡을 쓰거든요. 아, 곡도 쓰세요? 원래 이제 아이돌 데뷔하기 전에 싱어송라이터로 밴드를 했었어가지고 아~ 그래서 곡 쓰는 걸 좋아하는데 이번에 또 수록곡에 참여를 했어요. 저는 좀 자부하는 음악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 콘서트 앨범의 장점이 다양하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막 신나는 곡, 막 슬픈 곡을 다 똑같이 부르지도 않고 곡의 분위기에 맞게 창법도 다 바꿔서 불러요. 아, 진짜 다재다능하네. 악기도 다루고 곡도 쓰고 노래도 다양하게 잘하시고. 그래서 제가 브루노 마르스를 좋아하거든요. 막 발라드도 했다가 신나는 음악도 했다가 막 기타 치면서 노래했다가 건반 치면서도 했다가 저도 좋아해가지고 그렇게 콘서트 되게 재밌겠다. 볼 게 많아가지고. 맞아요. 콘서트 보러 오시면은 지루하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춤도 췄다가 뭐 발라드도 했다가 기타 치면서 또 락키한 것도 막 했다가 불태우는 편이어가지고 무대를 진짜 잘하실 것 같네요. 무대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많이 좀 보러 와주시면 콘서트 곧 하지 않나요? 맞아요. 다음 주에 이미 했네요. 이미 했겠네요. 영상 올라왔을 때쯤에 너무 재밌었습니다. 너무 즐거웠어요. 궁금한데 네. 아까 들려주시기로 한 노래 누가 나만큼 날 가져 누가 나만큼 날 알아 누가 나만큼 누가 나만큼 우리 저기 나만큼 나만큼 많이
기억이 남긴 하더라고요. 누가 나만큼 널 알아. 야, 누가 나만큼 널 아껴. 누가 나만큼 널 봐줘. 아, 그런 느낌이구나. 야, 너 어? 약간 이런 느낌. 쓸쓸함도 있어야 되고 사랑을 하지만 외로울 때가 있으니까 그 외로움도 표현해야 되고 표현력이 중요한 곡이 아닌가. 메이크업은 컨텐츠 하시는 분 없죠? 개인차를 있는 분들 또 알 수 있으시더라고요. 거기서 출연을 한 번 어떻게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개인차 같은 데 죄송합니다. 응답한 거 아시죠? 방송이니까 방송으로 봐주세요. 편집하겠습니다. 아니요, 해보시면 돼요. 너그러우신 분들이요. 아니요, 방금 그 아시죠? 방송이. 아, 그거를? 아, 이거를? 그걸 편집하. 아, 오케이. 큰일 났네. 또 인정 괜찮으신가요? 저는 뭔가 편집은 좋은 것 같아요. 만족을 하고 있을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와! 최고 김쌤 최고! 900만 가자! 900만까지 가자! 수고하셨습니다. 누가 나만큼 누가 나